안녕하세요. 오늘은 비 오는 날 지글지글 전이 먹고 싶을 때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콩나물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콩나물로 전을 만들어? 네, 정말 바삭하고 맛있어요. 콩나물 200g, 홍고추 1개 준비해 주세요. 콩나물이 길면 전 부치기가 불편하니까 2cm로 잘라주세요. 색감을 위해 넣어주는 홍고추는 십자로 자른 후 잘게 다져주세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 1개 넣으셔도 좋습니다. 볼에 콩나물, 홍고추 담고 튀김가루 3스푼, 병아리 콩가루 2스푼, 액젓 1스푼, 물 3스푼 넣고 재료를 잘 섞어주세요. 콩나물전은 그 자체로도 고소한데 병아리 콩가루를 넣어주면 더 고소해져요. 팬에 식용유 3스푼 둘러주세요. 반죽 한 숟가락을 떠서 팬에 올려 두툼하고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중약불에서 한쪽 면을 잘 익혀주세요. 한쪽 면이 잘 익었으면 뒤집어 주세요. 콩나물전은 꾹꾹 누르지 말고 그대로 익혀주세요. 그래야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어요.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콩나물 무침이나 국도 맛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콩나물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액젓으로 간을 해서 짭조름한 감칠맛과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정말 좋아요. 비 오는 날 가격도 착한 콩나물로 바삭한 전을 만들어서 술안주나 밥반찬으로 맛있게 드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